세 번째 영산강 맛집을 찾아 광주로 이동. 광주. 진짜 아이고. 미식의 도시죠. 저. 네. 오리탕. 아, 오리탕. 이곳 오리탕에는 미나리가 듬뿍 올라가는 게 특징인데요. 고민 없이 오리탕을 주문했습니다. 되게 걸쭉하게. 와. 약간 보양식 느낌이 나네요. 근데 오리는 항상 뭐가 연관이 되냐면 건강 연관이 되잖아요. 비지 같은 느낌이 들죠. 치마 들깨에다가 콩가루를 섞었어요. 그냥 들깨가 아니고요. 콩가루를 섞었을게요 지금 이게. 그래서 굉장히 고소한 맛이 많이 나거든요. 진짜 고소하겠다. 똑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거 먼저 먹고. 골목을 끓는 오리탕에 싱싱한 미나리를 살짝 데쳐서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오리고기라든지 그런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고추하고 많이 먹습니다. 네, 고추랑 많이 먹죠. 고추랑 많이 먹죠. 네. 미나리 탕이랑 먹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과연 이렇게 만든 오리탕 안에 오리상이 얼마나 부드러울지. 젓가락을 가져왔을 때는 좀 단단한 느낌인데요. 근데 되게 쫄깃하네요. 살 자체가. 더 안 좋으나? 굉장히 쫄깃해요. 오늘 식감이. 근데 이게 약간 질기기는 한데 이게 질기다는 느낌보다는 좀 쫄깃쫄깃한 네, 느낌이라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약간 토종닭이랑 비슷한 식감을 가지고 있나 봐요. 네. 초고추장 아니에요? 양념장? 저는 느끼함이 없어지죠. 기다리 좀 많이 올리고 초장에다 듬뿍 찍고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특제 소스에 찍어 먹는 오리고기의 맛은 어떨까요? 오리고기 식감이랑 미나리의 아삭함이랑 향긋함이 어우러져서 그냥 하나만 먹을 때는 좀 뭔가 약간 부족한 맛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미나리 맛에 푹 빠진 검증당. 미나리 많이 드신다. 미나리 맛은 맛이 또 있나 보네요. 미나리가 웬 미나리 그랬는데 미나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네, 찍어 맞아요. 먹으니까 아주 향이 너무 좋은데요? 자꾸 이렇게 찍어 먹으면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저기 있는 슈가시 3,000원이에요 누가 시켜 먹을까 했는데 벌써 네, 저희가 거의 다 먹었어요 미나리를. 너무 진하게 오던 그 오리 국물이 굉장히 진해서 네.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이렇게 땡기는 무슨 맛이 있어요. 몸에 보양되는 듯한 그쵸? 보양한 사람 버릴 게 없죠 우리는. 쫄깃한 오리고기 아삭한 미나리와 특제 소스까지 삼박자가 잘